2021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시민분들, 그다음에 저희 시청 직원분들 모두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시민 여러분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직원분들과 시민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등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처음으로 김포시청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저한테는 조금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기도 했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게 돼서 되게 기억 남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매월 다른 일들이 있고 그거를 차례차례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은,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배울 수가 있었고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만족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 좋으신 분들이셔서. 네, 한 분만 딱 말씀해 주실게요. 꼭 한 분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들 저한테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팀원들 너무 다, 옆자리에 계시는 부관님이라고 이제 회계를 맡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팀장님 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팀은 총 3명인데요 팀장님이랑 부팀장님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팀장님을 그럼 꼽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의 소망일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벗고 지역 축제나 행사를 참석하고 싶고, 저희 신규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다 같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회식을 많이 못했는데 점심이라도 다 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업무 분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 되고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여행 한번 정말 마음껏 가보고 싶습니다. 꼭 결혼을 하겠다. 사실 저희 과에서 지금 내기가 진행 중인데요. 그 남자 주무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장가를 가는지 아니면 제가 먼저 시집을 가는지, 내년에는 조금 더 능숙하게 업무를, 일을 좀 더 잘하는 송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의료진분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2022년에는 건강하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저 같은 신규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부족하고 많이 모를 수 있는데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마음껏 저희 그 시청도 방문해 주시고, 내년에도 저희는 변함없이 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50만 김포 시민분들이 김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일 수 있도록 저 그리고 김포시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신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였고,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은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방역에 전념하는 모습은 아름다웠고 시민을 위해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올해로 공직생활 33년을 마감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은 저에게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 격려로 공직을 큰 대가 없이 마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공직 생활을 계속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릴 말씀은 준비된 사람이 되자입니다. 업무 역량, 인간관계, 근태 등 자기 관리에 충실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자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에 충실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내가 필요한 직장보다는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일이면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했던 것 모든 것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월 새해 설계를 시작했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네요.
일반적으로 12월은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에 오늘 저는 41년여의 공직 생활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수자님들을 비롯한 김포시 공직자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생각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퇴직 후의 인생 설계는 아직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성격상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투박하지도 않게 소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저희 세대가 이루지 못한 우리 시에 산적한 많은 일들은 시장님과 후배 공직자들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려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많이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챙기시고 서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대한민국의 멋진 도시 김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영원한 김포인으로서 영원히 김포를 사랑하며 후배 공직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 김포 공직자여서 아주 많이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이민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힘차게 시작했던 신축년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직원분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 재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2022년도에도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거치면 좋은 날도 올 것이라 믿으며 새로운 해와 새로운 시대에는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한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민년 새해에도 호랑이 기운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장님 다섯 가지 질문, 인터뷰 질문. 다섯 가지나요? 한 3년 6개월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김포시 기장으로 취임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인생의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년 6월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가고 싶고요. 그냥 하늘 보고 바다 보고 산 보고 멍 때리는 시간이 저한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조언과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취미를 하나 만들어라. 집이 낡아서 조그만 주택을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아버님이 보시고 잔디는 나중에 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잔디밭에 앉아서 풀을 뽑는 시간 없다. 아마 그 말씀은 사람은 때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가져야 될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가 넣는 초능력이 난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또 리더해야 되고 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여러 덕목들 많이 아는 그런 좀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 소망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 직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김포시 화이팅!